필립 옌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문기자는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무려 8,000명이나 되는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스타형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스타형이 있고 또 하나는 서번트형, 종처럼 섬기는 유형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 스타형의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자기 PR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드러나거나 이름 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실제를 들여다보니 별로 내놓을 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서번트형, 종 스타일의 사람들은 가능한 남을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보다는 먼저 남을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의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대체로 소득은 적고 일은 오랫동안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는 별로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서번트형의 사람들이 스타형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와 보람을 느끼며 살더라. 그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번트형의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스타들이 아니고 서번트형의 사람들이다. 이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뭔 것 같아요? 자기를 알아달라 하고 알려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찍어누르고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스타형의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스타형의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 정도면 이름도 낮고 남들과 비교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껄떡거리는 걸까? 도대체 그 목마름에 근원이 뭐냐? 그 내용은 간단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몸부림이요. 그렇다면 그런 갈망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리고 왜 생겼느냐?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나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거예요. 인간은 존귀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죠. 그러므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행복해지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그걸 얻으려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전에 어떤 자매님이 찾아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 하면은 빨리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키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좋은 남자는 발견되지 않고 이렇게 나이 들면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애를 못 낳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다 듣고 나서 물었죠. 자매님의 진정한 갈망은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씨는 말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꿈이 성취될까요? 아니죠. 인간에게는 더 근본적인 갈망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에게인가 꼭 필요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갈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가씨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남자와 아기가 아니고 사랑과 의미를 통한 존재의 가치의 확인이었던 거예요. 이 자기의 궁극적인 갈망이 뭔지를 알기 전까지 이 아가씨는 결혼과 출산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유일한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원했던 그것이 진정한 갈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아가씨는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진정한 갈망을 모릅니다. 갈망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그 안에서 갈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 갈망을 성취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올바른 갈망이 아니라 잘못된 갈망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계속 목마르게 만듭니다.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세상을 섬김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찾게 돼 있지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몸부림을 통해서는 자기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가치 있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거든요. 그 능력을 보았고 그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바로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도 뭐 한자리 하겠지? 그런 생각 하겠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럼 나는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거기서 내 자리는 어딜까? 누가 넘버 투, 넘버 쓰리가 되느냐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내 아들 둘을 예수님의 넘버 투, 넘버 쓰리가 되게 해 주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왜 열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하여 분노했을까요? 자기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 근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 이것들이 어머니 통해서 말이야, 어?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화가 나지요.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는 곧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 열두 제자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아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네 자신도 모르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는데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들은 왕이 된 다음에 축배를 드는 그런 잔인 줄 알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잔을 마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야. 거기까지야 너희들이 할 일은. 그러나 누가 내 좌우에 앉게 될지는 누가 하실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다시 말하면 높아지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은 너희의 생각할 바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제자로서 나와 함께 내가 마시는 잔은 함께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권세라는 거 있지? 권력.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이다. 몇 종류? 두 종류가 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모하는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이 원하는 권력 구조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하늘 질서, 영적인 권력 구조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세상의 권력 구조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했어요. 맨 위에는 뭐가 있냐면 집권자들이 있어요. 권력을 쥔 집권자들이 있고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그들을 받쳐주는 고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어라키 시스템으로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이 사회는 권력 구조가 일사불란하게 체제가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들의 통치 스타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임의로 주관하는 게 첫째예요. 지멋대로 한다는 거죠. 내가 권력 잡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고 그걸 통하여 자기 과시와 존경과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군림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고 목적이고 소망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권력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와는 다른 차원 높은 영적 구조가 있는데 그 영적 구조의 내용이 뭐냐면 26절 하반절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커지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서 커지고 종됨을 통하여 으뜸 되는 시스템 이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하늘나라 권력 구조라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뭐해라? 뭐해라? 섬겨라? 너희들이 정말로 으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종이 되라? 왜? 이게 하나님 나라 질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섬김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오, 그래. 맞아, 맞아. 그렇구만.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고개 숙이면 된다 이거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23절에 보셨잖아요. 높아지고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하는 건 누가 하실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고 너는 다만 뭐 하기를 힘쓰라? 섬기고 종되기만 힘쓰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난 손해보는 겁니까? 그럼? 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고 종이 될 때에 내 속에서 교만의 영이 빠져나갑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교만의 영. 인간 속에 있는 교만의 영은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뭘 통해 빠진다? 섬김을 통해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때에 참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고 진정한 나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결과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법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높아진 다음에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러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렇게 섬기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도구가 필요하겠죠? 섬김의 도구, 툴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도구를 주시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재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은 재능을 주어서 그 재능 갖고 먹고 살게 하고 그 재능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왜 주시고 지식을 왜 주시고 물질을 왜 주시고 생명을 왜 주셨느냐?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을 섬김에 두고 그 목적에 헌신하면서 정직한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내 은사를, 내 재능을 개발해 주고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고 그것 때문에 아파 몸부림칠 때에 새 힘을 주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왜 우리가 갈등하고 왜 서로 피곤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뭐. 왜 싸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결혼한 이유는 1.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2. 섬기려 합니다. 어느 거요? 섬김 받으려 합니다. 나 공직화거든. 섬기려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지 뭐. 내 인생의 목적이 뭔데.
내가 사는 이유가 섬김이거든. 섬기며 살기로 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맞습니까? 아니면 싸우든지. 해결책도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해 동안 한 모든 수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잖아요. 너 수고했다 한 해 동안 내가 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주님 위해 일한 거 후회하면 안 되죠? 손해보는 법이 없거든요. 이제 새로 임명을 받은 분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자격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선택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능력은? 순종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요? 아무리 봐도 바쁜 분인데 뭔가 일을 맡겨놓으면 참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댁을 신방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방에서 그분의 지나온 삶이 어땠는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장관을 지내기까지 지금까지 그가 평생에 받았던 임명장들 벽에 걸려있고 여러 나라에서 받은 훈장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작은 흰 종이, 조그만 흰 종이가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저게 뭐예요? 어디서 받은 임명장인데 높은 분이 줬나 보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것이 제가 평생에 받은 가장 귀한 임명장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받은 걸까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교회에서 받은 서리 집사 임명장이었다는 거야. 그 순간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분이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마음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전에 어느 분이 말이죠.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요즘 제가 교회를 통 못 나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목사님은 아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마음 어찌 다 알겠어요. 근데 뭔가 한마디 해주긴 해야겠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겠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날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거든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안 오셔도 되잖아요. 사실은 하늘에서 전화하면 되지 뭐.
돈 좀 보내주든지. 그러지 않고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특수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섬기려 한다면 섬김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현장도 없으면서 섬기겠다고 말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하나님 섬긴대나? 웃겨 진짜. 성립한대 그게? 여러분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영성의 측면에서 이 교회 직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대요. 직분이란 하나님의 구애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나와 사귀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 잘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러더라고. 제가 왜 하필이면 구애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만은 이 교회 봉사를 하면서 되어지는 일이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제안을 받고 내가 억셉트 해야 되죠.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귀는 가운데 시험도 오고 갈등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하고 헌신을 통해 기뻐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애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통하여 나와 사랑하자고, 나와 깊이 사귀자고 구애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섬기려면 에너지가 나가겠죠. 그죠?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그럼 뭔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공급이 필요한데 이 공급을 어디로부터 받아야 되느냐는 건데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 받기로 결심을 하면 칭찬도 박수도 가끔은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그 영혼이 드라이해지게 돼 있어요. 그 드라이해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사람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껄떡거려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섭섭이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골치 아파. 그래서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사람치고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사람이 몰라주고 교회가 사랑 없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가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요. 100%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내면에 내 영혼에 지성소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아멘이죠? 이 확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더 많은 간증이 생겨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이는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구애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일 안 하는 사람 보면 화나죠? 그죠? 그럼 안 돼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안 섬기나? 비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됐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저렇게 헤매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은 말했습니다. 자기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일에 신경을 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대접받고 편하게 살다 죽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 섬기러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목적도 뭐요? 설교 제목 아닙니까? 뭐죠? 섬기러 온 거예요. 오늘 28절 전반부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그래서 한번 28절 전반부 인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황명하니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섬기는 삶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에게 후회 없이 사는 비결이요. 두 번째, 그럴 때,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선물이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웃에게 누구에게인가는 선물이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세 번째,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하고 반겨 맞아줄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가 태어난 이유, 그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무언가를 향하여 처절하게 달려가지만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스타가 될 거냐, 아니면 서번트가 될 거냐.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대접받다가 가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멋진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초라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 앞에서는 설 수 없는 구조라는 것.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섬기면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이웃에게 선물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면 살면 나는 미치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섬기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사는 이유를 알게 되며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되는 줄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스타가 되려 할 때 존재 가치가 확인될 것 같지만 천만에 그는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이웃에게는 필요 없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년에 새로 일할 분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3년도 수서교회의 일꾼들 많았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일일이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 일할 일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과 충성됨을 허락해 주셔서 주신 기회에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섬기러 오신 주님, 주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목적을 우리로 본받게 하옵소서. 그 옛날 열두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관심도 세상에서 높아지고 대접받는 일에만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우리를 깨우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알게 해주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많은 일꾼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년에 수고하실 많은 분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임명장을 직접 새겨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혼의 지성소가 세워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결과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